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의사가 없다. 의과대학이 41개나 되는 대한민국의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돈 되는 전공에는 의사가 몰리지만 돈 안 되는 외과나 마취과는 의사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맹장 수술마저 불가능한 군단위 농촌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의사를 대신하는 위험한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안타까운 우리 의료 현실. 이근행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정육점을 운영하던 김춘복 씨는 2년 전 기계에 다친 손가락을 수술받았다가 아예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수술 받은 이후에는 손이 펴지질 않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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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한 건가요? 모르지 뭐 저 자고 깨니까니 수술 끝났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뭐 보더니 수술해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심하냐고 그냥 꼬매는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럽시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벌써 그 밑에 예. 저 수술실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시고. 당시 김 씨가 수술받은 병원은 인제군 원통에서 거의 유일한 중급 병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들가 지나면 침대에다 넣었는데요. 예. 한잠 자열이더라고요. 한잠 자라고? 예, 네. 자라고 그러고서 이걸 뭐 어떻게 깨매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고서 나면 딱 나오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나오시는데 이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걸어 못 가니까 어구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전신 마취한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여기만 꼬매면은 부분 마취하잖아요.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온몸에 전신 마취가 행해졌다는 이곳. 이미 이사장과 병원장은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구속이 되어 병원은 문을 닫은 이후였습니다. 도대체 이곳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제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남자 간호조무사로 있던 분이 원장은 그냥 거기서 입회만 하고 실질적으로 수술 마취도 자기가 하고 수술도 본인이 직접 하고 한 거죠. 간호조무사가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원장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경정신과인가 거기 전문의였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못 하시고 이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직접 한 거죠. 김 씨는 결국 전신 마취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 자격증도 없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엑셀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 수술한 게 겉만 봉하고 심줄을 봉합을 안 하고 겉에만 그냥 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줄이 당연히 봉합이 안 했으니까 이게 안 펴지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운을 입고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손가락을 누가 꿰맸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분들 환자분들은.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간호조무사는 10개월에 걸쳐 맹장 수술을 비롯 무려 84건의 수술을 직접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왔다 뭐 돌을 하나 이쁜 게 있어 주워가지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예. 넘어지면서 돌에 찍혔어요 손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먼저 이제 치료 받으려고 갔는데 예. 그 병원에서 뭐 자기네가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 뭐 나중에 뭐 썩고 그래가지고 잘랐지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썩더라고요. 병원의 잔무 처리를 위해 고용된 속칭 오더리가 의사들의 고유 영역까지도 넘나들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비단 몇몇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대학병원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런 지방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 큰 충격이었는데 환자분들이 속는다고 해서 속죠. 제가 한 사람 의사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죠. 물론 이른바 오다리라고 불리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병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문의 과장 선생님이시고 간호사시고 예.
여기 오더리인 거죠. 네, 두 분, 남자 두 분. 네. 이른바 오더리는 일체의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비의료인으로서 의료 행위를 제외한 환자 이송, 정리 정돈 등의 단순 반복 업무만을 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환자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소위 시술을 하면 다리를 들어준다든지 또는 수술하기 전에 뭐 깨끗이 닦아준다든지 뭐 이 정도 행위는 의료 인력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전부 의사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거는 지금 같은 의료 현실에서 수가 체계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오더리들이 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술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고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람들 도움을 받지만은 의료 행위는 안 시켜요. 그냥 잡아주고 뭐 이게 그런 거지. 사람들이 직접 뭐 흉내고 뭐 대고 이런 걸 어림도 없죠. 그건 의사가 하죠.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그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오더리로 병원에서 박 선생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계세요? 수술하고 계세요? 좀 만나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마침 수술이 끝나고 나오던 오더리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궁합도 아주 익숙하게 잘하시고 수술 안에서 레지던트 못지않게 의미를 잘 하신다고. 직접 해보신 건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가끔 뭐 전혀 뭐 안 한다고 한다는 건 이상하고요. 아니 봉합은 겉에 봉합을 길거나 이런 환자들은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봉합하고 그러지 않아도 할 수가 없고요. 박 씨가 의료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했지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곳이 그 밀실이 많은데요. 보호자들이나 그런 어떤 분들이 안 계신 의료인과 환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많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피부 절개한다든지 때로는 환자 탈골된 거를 맞춰주기도 하고 응급실에서 세척을 한다든지. 취재진은 보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실제로 오더리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김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손재주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일이 재미가 있고 수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으로 만지고 다루는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재주, 그 손재주가 공부를 많이 했는 의사보다 공부를 안 했는 사람이 손재주가 뛰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에 넘치는 김 씨의 말.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가 과연 손재주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의사들에게 저토록 교육기간을 길게 두고 면허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만큼 위험한 행위고 그다음에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의료 행위에 가담했을 때 그 뭐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겠죠. 더욱 심각한 것은 심지어 대학병원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입회조차 없이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마주친 오더리는 골절 환자의 다리에 보철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명백한 의료 행위이며 단순 업무 보조 인력인 오더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대학병원에서조차 이들이 맹활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내 상처 치료를 의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사도 아닌 양반이 와서 내 몸을 만지고 나를 다룹니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는 분명히 환자에게 폐해입니다. 현실적으로 폐가 인정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인력이 부족하니까. 예. 도대체 의사들의 인력난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7개의 과로 운영되던 이곳 병원은 최근 외과, 내과, 마취과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후 새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찾아온 환자들을 되돌려보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용하네요, 그냥. 다 비어있는 상태. 여기 저쪽 환자 현황판을. 점차 어려워지고 의사 선생님이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자꾸 그쪽 파트가 그 과가 폐쇄가 돼가고 폐쇄가 돼가니까 그쪽 파트에 그 진료 환자분들이 왔을 적에 또 더 못 보게 되고 못 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내려가지는. 되게 꽉 차야지 그나마 운영이 될 텐데요. 그렇죠. 또 떠나시고 초빙도 안 되고 이 장비만 해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장비값만 해도. 세상이 이러다 보니 100여 개나 되는 병상은 물론 고가의 의료 장비마저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건 정도씩 왔습니까? 요즘은 한 10건 정도. 한 달에요? 네. 의사들을 구하기 위해 원장이 직접 뛰어다녔지만 지난 몇 개월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이곳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정도를 좀 제시를 해야 마음 좋으시나요? 돈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1,500만 원 줄게 이래도 안 와요. 특히 외과 의사들이 없어요. 더 많은 어떤 대응, 충분한 대응을 해주겠다 하는데도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찾기 힘들어요. 그 1년 지금 여기도 지금 한 분이 공석된 후로 지금 그 한 분을 영입하려고 지금 모시고 오려고 해 그렇게 뭐 공을 들여도 안 와요. 없습니다. 네, 이 연간 3,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이 되는데 외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걸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근행 PD, 결국 지금 외과 의사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외과 의사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특히 로컬이라고 불리는 중소병원이나 농촌지역병원의 경우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맹장수술도 못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사는 고춘자 씨. 그녀는 방 안에 있으면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아 밤낮으로 베란다 창가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5년 전 맹장염에 걸린 딸을 병원에 보냈다가 영영 저세상으로 보내버린 것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더니 금방 옆이니까요. 엄마 맹장이래. 그건 맹장이야 뭐 수술하면 되지. 그까지 그 맹장은 괜찮다 하니까 엄마 돈 빨리 갖고 오래. 나 지금 가게에서 돈 10만 원을 갖고 가고 이제.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은 시각은 오전 9시. 의사는 맹장염이란 진단을 내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막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맹장은 터지면 뭐 죽는다는데 이거 몇 시간이냐고 빨리 안 하고 이거 언제냐고 딴 방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나는 우리 딸은 폐도 안 좋고 큰 병원으로 시설 준대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마취자가 서울 큰 병원에서 지금 이 환자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고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결국 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도착한 오후 6시쯤에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아는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딸은 일주일 뒤 세상을 떴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애가 날씬하게. 이게 지나가다가도 모자 까만 모자 쓰고 날씨는 내 보면은 내 딸이 오는 것 같아서 어떤 때로 휙 돌아서서 보면 아니지요. 위중한 병도 어려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만 제때 도착했더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까지 마취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3개 군에 걸쳐서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 마취 네. 의사님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제때 필요한 수술을 못할 수도? 그럼 당연히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 환자 기준이 아니고 그 마취과 의사 기준이에요. 수술 스케줄 같은 게. 그렇지. 스케줄을 그쪽에다 맞춰야 되니까 조금 위태할 때도 가끔 있었고 이건 응급을 요하는데 마취과 의사는 못 오겠다 그러면 어쩔게. 지방 군 단위의 중소병원들은 마취과 의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에 혹 마취과 전문의가 봉직하고 있는 경우 여기저기서 특별 초빙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병원에 이제 의뢰를 하겠네요. 마취과 의사가 좀 필요한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빌려달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주 다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마취과 선생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몇 안 되는 병원도 대개는 단 한 사람이 고작이라 여러 수술실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 환자 상태가 어떤지 저방 환자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있는 혼자 겁니다. 이 여섯 개 수술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네요. 예. 책임을 혼자 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 간호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마취과에서는 몇 명이서 그걸 다 감당해내야 되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밤에 잠 못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일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 못하는 상황보다도 마취과 선생님 부족해서 수술 못하는 상황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잘 쉬고 있는. 그러면 도대체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수술을 못할 만큼 쩔쩔매는 상황은 왜 발생한 것일까? 예전부터 대학병원이나 어느 과당 할지라도 가장 기뻐했던 것이 실은 마취과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리스크는 높고 그렇지만 대우는 거의 못 받고 그리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서포팅에 대한 어떤 서비스 파스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속된 그런 같은 의사지만 그런 데서 오는 자기감이라든지 자기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병원을 떠난 마취 전문의들은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출장 마취를 업으로 삼는 속칭 보따리 의사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마취과 전문의 K씨는 벌써 8년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트 모니터. 마취기는 각 병원에 다 있고. 예. 각 병원에 마취기하고 기본 장비는 다 있고요. 그거 가지고 못 다니죠. 그다음에 그런 거 준비가 안 된 병원은 안 하죠. 많은 경우 하루 대여섯 건까지도 해본 적이 있다는 K씨는 그날도 벌써 네 번째 출장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취재진을 만나는 중에도 계속 전화와 호출기가 울릴 만큼 그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 나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머리맡에 핸드폰 그다음에 아마 삐삐 구경하기 힘들 텐데 핸드폰 안 되는 지역에서 마지막 연락이 안 되면 5분 연락이 늦으면 애기 상황이 5분 늦어져요. 그래서 삐삐 지금까지 차고 다녀요. 연락이 안 되는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확률 0%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연락 시스템. 그럴 정도로 머리맡에 두고 사는 지가 지금 8년이에요. 새벽 2시고 3시고. 출장 요청이 없는 날도 있지만 수입은 병원에서 일한 것의 2배 정도.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소병원 마취과장은 혼자 한다면 1년 365일 혼자 밤낮으로 커버를 해야 되죠. 휴가 한 번 못 가고 5년 동안 살았다는 선배들도 봤고 저희 선배들. 5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가고 밤에 오프도 없이 밤낮으로 스탠바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가 좋아서 택했다는 그 생활도 마냥 편하고 쉬운 길만은 아닌 듯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전화를 받고 서둘러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그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후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취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프리랜서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장 마취를 하다 보면은 수술 전에 환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수술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입원을 해서 모든 검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출장 마취의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가서 환자를 이제 그때부터 보고 환자를 평가하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은
대개는 외과 수술하는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를 부르는 경우도 또 힘이 들고 또 그 비용도 나가야 되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간호사만 데리고 마취를 하고 외과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부위만 열심히 보기 때문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거를 간호사들이 봐가면서 선생님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든지 맥박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수술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환자가 이미 그 거의 죽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누구나 언젠가는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진만 PD, 결국 지금 의사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이 되는 메이저과, 즉 산부인과, 내과, 외과들은 전공의들이 외면하는 반면에 피부과, 안과, 그리고 성형외과 등 마이너과들은 전공의들이 폭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서울대학병원. 그러나 이곳 흉부외과의 경우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엄청난 수요를 원활하게 소화해내기에는 전문의와 전공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흉부외과의 교수들은 환자 한 명을 진찰하는데 3분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외래 환자는 하루에 한 120, 30명 정도 보고요. 이번 환자는 오늘 한 160명 되나요? 오늘은 160명. 오늘은 뭐 좀 그렇고. 이번 환자는 한 20명 정도 되죠. 하루 종일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킨 이후에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판을 가득 메운 환자들의 수술 스케줄. 수십 명의 병상 입원 환자들을 모두 돌아보려면 또다시 2시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흉부외과의 질환은 이제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아니고는 다루는 곳 자체가 없다 보니 전국 각지의 환자들까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서는 힘드니까 서울이가 살아고 서울이가 떠나요. 제주에서 수술 받으면 편하셨을 텐데 참 멀리까지 고생 많으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교통비랑 모든 것 따지다 보면 실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기다렸어요. 한 3개월 기다렸죠. 몇 개월 기다렸어요? 3개월. 예? 3개월. 예. 어디가 선생님 어디가 아프신데요? 이거 대동맥 판막하고 승모 두 개를 받았는데 판막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흉부외과 전문의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벅찬 수술 스케줄입니다. 서울대 흉부외과의 경우 1년에 2,000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수술 스케줄 보시면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교수들이 1년에 심장수술 300명을 해요. 한 사람이 300명 하면은 매일 2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러면은 4시간 걸리면 하루에 8시간을 매일 서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응급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이 안 하느냐. 밤새고 응급수술도 해야 돼. 또 그 다음 날 또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절망적인 것은 매년 모집하는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몇 년째 계속 50%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의학도들에게 흉부외과 및 방사선과나 병리과는 3D과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선생님도 지원할 때 분위기 어땠어요? 그 동기들 저희 때도 보면은 그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장례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편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과 나중에 나가서도 개업해서 돈 잘 버는 그런 과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매년 한 5명 내지 6명은 그 우리가 받아서 레지던트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뭐 한 거의 한 3, 40%가 좀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뭐 줄어드는 문제지만 다른 그 군소 대학병원들은 더 심각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흉부외과의 생명을 그야말로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였기 때문에 흉부외과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많이 몰렸었거든요. 지원도 많이 했고 그것은 오로지 의사로서의 보람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 요새는 그런 보람보다는 우선 수련 과정 및 수련 마치고 나서의 노동 또 정신적 스트레스 가정생활 돌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그거에다가 또 특히 이제
개업해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시 되면서 연세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간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곳 흉부외과는 14명의 전공의 정원 가운데 겨우 절반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제 프리 회진을 돌고요. 회진 돌고 나면은 이제 스태프님들이랑 같이 아침 회진 돌고 그래서 바로 수유방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5시쯤 나오면 저희끼리 이제 또 레지던트 회진을 돌고 돌고 나서는 또 이제 중환자실을 밤새도록 봐야 되고요. 또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또 응급실도 커버를 해야 되고. 수련이들이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사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는 벅찬 일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전공의들이 부족해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집에 한 번 가요. 24시간 일을 해요. 그거는 저도 70년대에 그렇게 일을 해왔고 지금 레지던트 그렇게 일을 하고 앞으로도 아마 10년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레지던트들이. 이해가 갑니까? 과거 내과, 산부인과와 더불어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과로 의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던 외과. 실력이 뛰어난 의대생들만이 이런 외과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흉부외과는 외과의 꽃으로 불리우며 모든 의대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쪽 뼈를 절개를 하고 거기 이제 동맥류를 제거하고 거리가 되면 직접 그 두 혈관을 연결을 해볼 건데 그게 안 되면 인공 혈관을 갖다가 그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수술은 뭐 좀 짧은 거예요. 짧은 수술이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뼈를 깎는 전공의 시절이 끝나도 2년여의 전임의 시절을 더 거쳐야만 집도의의 자격이 주어지는 흉부외과. 과거 모든 의사들의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곳 흉부외과는 이제 소수만의 고되고 벅찬 노력으로 어렵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흉부를 어떻게 빼길래 항상 이거 뉴모페리카디움을 만들어 먹냐 이거. 이거 어떻게 여기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 어? 선생. 제대로 가르쳐줘 임마. 어? 뭐야 이게. 이거 봐라. 몰랐어 이거? 감기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실제로 의과가 졸업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위암이나 폐암이나 폐이식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외과 정말 재밌다. 나 외과 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봐서도 정말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연말에 이제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본인의 지원과를 결정할 때 다 외과를 쓰느냐? 아닙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나 될까요? 대부분 물어보면 일이 힘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일이 힘들 것 같아서라든지. 트레이닝 받는 동안 일이 굉장히 고됩니다. 다른 내과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비하면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문제는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피곤하고 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트레이닝 다 끝난 다음에 적당한 대우를 받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외과가 3D과로 기피돼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에 최근 성형외과와 피부과 그리고 안과 등 이른바 마이너과들은 최고의 인기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 대학에서는 1등부터 8등까지 전부 안과를 지원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라식 수술 하나 하면 2,300만 원씩 벌고 하루에 한 5명씩 하면 한 달에 몇 억을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게 하여튼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성형외과 전문의 숫자로 보면 5년 사이에 지금 두 배로 늘었거든요. 5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고 요 강남만 하면 2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어요. 아니 2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3D과로 찍힌 기피과들의 교수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처지가 과거와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학생 강의 때도 병리를 많이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턴을 대상으로 그것의 과의 장점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과들은 뭐
그 레이던트 수급을 위해 가지고 과장들이 로비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무서운 일이지만 지원하는 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서라도 나는 인기과를 하겠다. 뭐 그렇게 되니까 지원 안 하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해부 병리학과의 경우는 흉부외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부 병리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의과대학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2년 차, 1년 차가 지금 한 명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지원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부 병리가 의료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분야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리과에 의사가 없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해도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놔둬도 되는 건지 그런 걸 결정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들어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의 활성화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끌기도 했던 진단 방사선과 역시 2000년 이후 기피과의 대열로 들어섰습니다. 외과 수술을 지원해야 할 해부 병리나 진단 방사선의 지원 기피는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자꾸 미달 사태가 나거나 이런 문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걱정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거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를 봐서도 문제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봐서도 이 문제입니다. 진단 방사선과 의사가 진단을 못하고 탁과 의사들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하는 게 인정되는 그런 세상은 그런 의료 환경은 전체적인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히 결과적으로 의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죠. 한 사람의 전문의가 키워지는 데에는 최소 12년 이상의 기나긴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흉부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공들에 대한 기피 현상은 단순히 오늘 일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놔도 앞으로 10년 가까이 의사 인력의 편중화 현상은 계속 악화의료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당 그 포션의 그 환자들이 의료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기다리다가 또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해외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서민들이야 이 아파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면 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근행 PD, 결국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 수가 체계의 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강합니다. 강남의 한 흉부외과입니다. 10년 남짓 대학 교수로 재직해왔던 이 병원 김혜균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최근 개업으로 새 출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전문의가 너무 작아지니까 제가 하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들이 많은데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치료들은 의사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나 흉부외과나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최소한 의사들 서너 명이 모여서 또 어떤 수술은 교수 두세 명이 모여서 해야지만 되는 그런 큰 수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대학에 있을 필요 별로 없겠다. 김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폐 이식 전문가로 최초로 돼지의 폐를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원과 동시에 방향을 바꿔 다리 등에 흉하게 튀어나온 핏줄을 바로잡는 하지정맥류 전문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심장이나 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런 분야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 수술을 하겠다. 최소한 수십억 원의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외과 기피 현상은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외과 계열 수술에 대한 보험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현실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술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8명, 10명 가까이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 다 토탈 수술비가 뭐 90만 원, 100만 원. 또 요즘에 수술 많이 하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 그 이 협심증 있는 환자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면은 심장을 노출시켜서 다른 길을 만드는 수술을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하루 종일 수술해가지고 수술비가 100만 원이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 대여섯 군데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이 수술의 의료보험 수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형 뭐 쌍꺼풀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과 실제 뭐 위암을 수술했다든지 또는 뭐 큰 수술 또는 응급 수술 응급으로 뭐 복막염이 생겨서 뭐 장 수술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수입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뭐 당연히 또는 병원이 그쪽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꼭 그 과를 해야 되느냐. 실제 의학 파업이 지난 다음에 많은 이 외과 계열에 있는 전공의들이 과를 변경을 했어요. 다른 과로. 왜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사회에. 보험 수가의 비현실성을 얘기하기는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마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는요? 이들은 최근 마취와 상관이 없는 통증 클리닉으로 앞다투어 개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요? 아! 많이 아프시구나. 예, 이거는요? 의료 보험료가 너무 마취료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밥벌이도 제대로 못한다. 월급에 비해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좀 이 압력을 넣고 내가 그냥 자선 사업하는 것처럼 손해를 계속 보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는데 입원비 뭐 하고 뭐 마취제 제하고 뭐 하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 한다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금 그런 지경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보 수가 때문에 지원 파트라 불리우는 임상병리, 해부병리, 진단 방사선과 등은 존재 가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판독료라는 수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있던. 예, 없어져 버리고 의사가 뭐 호흡기내과 의사면 제가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면 되지라는 논리로 방사선과 의사가 뭐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병원에서 방사선과 의사를 이렇게 내보냈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더니 지금 몰락을 한 거고요. 임상병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전면적인 폐업투쟁을 벌였습니다. 약가 마진으로 운영되던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당국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두 배 가까이 의보 수가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가의 비현실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일반 외과나 흉부외과나 심장외과나 이런 뇌 쪽을 담당하는 신경외과나 이런 쪽은 그야말로 고도의 난기술 의료 행위를 행하고서도 위험은 높고 특별히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의보 수가는 낮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절히 배분해 주느냐. 해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의료계 내부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수가 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 수가를 다 올려주면 그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분야의 수가는 좀 억제를 소위 올리는 것을 어느 정도 현상 동결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도 이제 각 서로 전공 과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만 많이 올려주면 다른 분야의 의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마취과의 경우 좀처럼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과목별로 소위 그 진료 내용별로 서로 좀 실제 의료 행위에 이루어진 가치에 비해서 대접을 좀 적게 받고 있는 낮게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많다. 막 그것이 특히 그 이 수술을 하는 그 우리가 외과 분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사 내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의사 외부에서도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막 그런 분야를 이 숫가를 좀 대폭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의학 분업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사들의 개업붐 또한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가 인상 요구에 대해 일반이 선뜻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최근 그 개원이 좀 많아지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병원 쪽보다는 개업한 의사에게 수가가 약간 좀 높게 책정된 문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사들의 개업이 좀 많아진 그런 이유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 인력 편중 현상을 수가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서 또 환자 들어오면 또 이거 한번 보면서 또 다른 환자들도 또 잘해줘야지. 사명감 있는 의료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얼마나 고마우셨으면 나쁜 일도 아닌데. 이 흉부외과 의사는 이 마음가짐이 시작할 때 대부분이 내가 개업해서 돈을 벌겠다 또는 뭐 개업해서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되게 심장 수술을 하고 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질병들 싸워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사 사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좀 더 철저한 직업 윤리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요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생각할 점들이 많지 않은가 일반인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었지 의사가 있으니까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다. 환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사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지 의사가 있어서 의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환자가 생긴 게 아니다. 경남 거창의 한 작은 병원입니다. 서울의 명문 의대를 졸업한 올해 82살의 성수연 원장은 이곳 시골에서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일수록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기쁨도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지. 더 나은 보수나 명예를 찾아 도시나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었던 그를 이토록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 이유. 그리고 한결같이 의사의 길을 걷게 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성실히 봐주다가 환자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제? 그럼 가족이 울잖아요, 그제? 젊었을 때. 같이 눈물이 나요. 또, 뭐 또, 한 40년 전에는 페링거트 걸리면 잘 죽었는데, 그때는 뭐 항생이 있어서 잘 났었는데, 낫고 나면은 막 좋아서 막 부딪히 뚫리고 부모들 그래서 막 같이 이제 웃어주고 그러면 그날 제일 흐뭇하죠. 네, 물론 돈이 최고인 요즘 세상에 의사들만큼은 국민 건강 생각해서 돈 안 되는 전공부터 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만 왜곡돼가는 우리 의료 현실, 시장 경쟁에만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의사들의 분노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의사들이 내세웠던 것이 이른바 의권. 그 말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들대로 잘못된 의료 현실을 바로잡는데 많은 성찰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